2라운드는 뭡니까? 다음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현창이 걸린 두 번째 경기는 각시타라입니다. 어? 각시탈? 근데 내 번째는 각시탈이 된 거죠? 어, 용진이! 내가 각시탈 했었는데? 지금부터 각시탈 이용진 씨께 흰옷을 드릴 겁니다. 어. 이용진 씨는 갯벌에 놓인 훌라후프 안에 서 계셔야 하고 원 밖으로는 나오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봐. 불총과 물풍선의 공격으로부터 100초 동안 아, 지키는 거야? 각시탈의 흰 옷을 지켜내면 성공! 검은 얼룩이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실패입니다. 멋있다, 각시탈. 위에서 밑으로 쏘는 게 어떡하냐? 앞에 세 명이 일단은 막아야 되겠다. 위로 떨어지는 거는 쳐내야 돼. 공현 형이나 정혁이. 정혁아, 위로 오는 걸 네가 쳐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위에서 터지면 안 돼. 밀게. 어, 밀어야 돼. 세게 할 중에 밀기만 해. 센터에 눈을 흘려야 돼. 아, 그러면은 우리 공현 형이나 사이드에 오는 걸 막아야 돼.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재영 씨와 백초구 훌라후프 파크로 나오십니다. 공태의 영웅들이여, 각시탈을 지켜라. 우! 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션 해봤어? 아니, 야, 오빠라, 야. 실패! 총으로 따지면 500발 맞았다, 500발. 계속 던져봐, 계속 던져봐, 그냥. 끝, 전사. 각시탈, 잠들다. 자, 수소! 오늘 상품 경기 메인 상품이죠. 배신탕!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특별히 플레이어 여러분들을 상대할 막강한 선수분단을 모셨는데요. 누구야, 누구? 이거 뭐야, 씨름부? 아, 뭐야. 아. 오,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린이 아닌데, 앞에는? 어린이 아닌데, 앞에는? 선수들입니다. 잠깐만. 이거 프로젝트 그룹이야, 이 친구들? 프로젝트인데? 에이스들만 만나봐. 자기 소개해주세요. 나는 성도초등학교 장사과 백준입니다. 어, 장사과! 씨름 선수 중에 준이는 가장 존경하는 씨름 선수가 누가 있어요? 오. 훌륭한 씨름 선수 돼서 훌륭한 방송인으로 갈아탈라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배님. 예예 예, 수근이요. 예, 지금 플레이어 촬영하는데 꽁태 올린다, 꽁태. 준이라고 어? 씨름 선수인데 선배인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한번 바꿔주시기만. 아니, 통 한번 해보세요. 예. 어, 끊겼다. 아! 에, 준이니! 에, 준이니! 씨름 열심히 해봐! 아니 그러면은 아니 우리 심판이 오늘 어떤 경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우리 뭐예요? 본격적인 경기 앞서서 먼저 상대팀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으로 김동현 선수와 인천팀의 1대1 씨름 대결이 있겠습니다. 오, 백준, 우리 준이랑. 동현이 형. 오, 준이, 야, 동현아, 너 지면 진짜 팀매드 개망신이다, 이거. 상대방 하면 안 되죠, 우리. 세계 유리야, 이게. 초등학생 유산 팀으로 이기면 뭐해. 준아, 근데 니가 이기잖아. 자, 준비하시고. 이러, 이러지 마. 백준 화이팅! 백준! 포기하지 마라, 백준! 백준 화이팅! 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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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현이 형 쎄! 백준 화이팅! 자, 나가려고요, 밖으로? 나가면 돼,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와, 우차 깼다, 띵띵! 우리가! 백준! 띵띵이 장난치지 마라! 와! 아, 진짜 세계적인 힘 다 빠졌다. 저렇게 하나밖에 주나?
있어. 어때요? 그게 되게 대단한 거야. 싸울 거 아니야. 조현아 씨는 진짜로. 아, 좋아. 재성이 아저씨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 아저씨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 어, 나. 자, 왜 재성 선수냐? 와, 죄송한데 치지 마라, 이거. 아, 근데. 나 재대결 한번 해보고 싶어. 무슨 재대결? 펼치 때 내가 졌거든. 어떤 분과 대결을 하고 싶습니까? 이용진. 아, 이용진! 이용진은 반말 아니야, 친구가? 그렇죠! 그렇죠! 오! 자, 이용진 씨! 아! 자, 아! 네. 아, 어림없어! 자, 준비하시고! 내가 이 친구한테 한번 졌었거든? 아니, 아빠 이상하게 나왔는데? 야, 염우를 했다. 염우를 안 해버려! 야, 염우를 했다. 염우를 안 해버려!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거 한번 하죠. 이 선수들과 함께 할 경기는 어두전 밀어내기입니다. 네. 자, 말 그대로 당하기 경기장에서 공격을 이용해 상대팀 선수를 밀어내면 되는데요. 대한민국 UFC 대항 스타워 김동현 씨가 있는 만큼 양팀 22명 선수 전원이 한판에 출전해 최후의 선수가 나와 있는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 밖으로 나가면 바로 아웃입니다. 네. 네. 형, 하객지네요. 하객지, 준비! 하! 네! 사파 안 잡을게. 우리 사파 잡지 말자. 사파 안 잡고. 우리 사파 안 잡은 거. 자, 준비! 야야야 뭐야 뭉치지 하객지! 어, 돌아온다! 미안해 갯벌 밀어내기 경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무박 하면 2일이야.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박! 예, 잘했어요. 아니, 회신 탕인데 회신은 못 먹고 탕만. 잘했어. 아.
아주 어디서 제대로 배워왔네. 국물 끓긴 끓어요. 오. 야, 이게, 오. 야, 이게 모든 좋은 건 국물에 다 있어요. 야, 밥을 다 넣자. 오, 죽. 오, 대박이죠. 밥을 다 넣어. 네. 밥도 제대로 밥을. 밥이 얼었어. 이게 뭐 무슨 이 얼은 밥도 아니고. 야, 형 맨밥만 먹어도 맛있다. 우리 근데 죄송한데, 진짜? 아 진짜 죄송한데 감독님, 해시는 안 건드릴 테니까 네. 요 감자 하나 먹어도 돼요. 이 감자예요. 어, 진짜네?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농담이 아니라 닭인 줄 알, 닭인 줄 알았어요. 감자만 이렇게 6시서 맛봐도 돼. 이거는 해신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바지락이라도 빼가지고 넣어도 돼요, 그럼? 아, 근데 뭐 이미 다 되니까. 감자 드세요. 국자 있잖아. 안 먹는다. 국자로. 되게 선심 쓰는 것처럼 감자 드세요. 구황작물 하나에 이렇게 치사하게. 씨. 네, 네. 구황작물 하나가 뭐라고? 감자 아니고? 관자. 이거 관자예요? 관자. 형 그거 동현이 관자, 그거 관자. 이거 관자야? 야 이런 기분 진짜 오랜만에 느낀다. 나도 좀 뻗 떠먹어야지. 야 나 진짜 맛있다. 와 국물 좋은데? 어우 국물 진짜 좋다 이거. 아 국물 너무 좋아요. 와 인상 끓였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이거 고개 진짜 먹고 싶어 미치겠다. 아, 뭐 없이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거 먹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누가 먹으려고 그러냐고. 이거 아무도 안 먹을 텐데. 그래. 이거 문어 어떻게 하려고? 풀어주려고? 방생하려고 저거를? 문어 지금 넣으면 살 수도 있겠는데? 근데 문어는 살아요. 생존력이 있어서. 사는 것도 다시 넣으면 살아요. 맞아. 그러면 숨이 꺼진 것도 산다고요? 재생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음 경기 움직일 수 있는 탄수화물은 보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있나요? 복불복이? 네. 점심 복불복이. 점심 복불복이 있다고요? 해가 졌는데요? 대기아야 여기? 언제까지 점심 복불복이에요? 점심 복불복 몇 끼를 먹는 거죠? 어디?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야,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게 더 신기하다. 내가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 형이 완전 리얼로 배고파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절대 뭐 먹지 말자 그랬거든, 이동할 때.